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자, 절대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걸 뭐 백전백승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약간 바뀐 표현이고요. 원래는 물러나지 않는다. 백전불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25년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알아야 할 적이 2023년 법원직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재시생들은 제가 시험 직접 쳐봤는데 하신 분들도 있고 초시생은 처음 보시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 시험을 한번 쳐봤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내 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우리 초시생들도 반드시 자, 확인을 해보시고 자, 우리 재시생들은 어떻게,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 그리고 왜 올해 시험이 어렵다고 여러분 느꼈는지. 사실 이제 국어도 그렇고 모든 과목들이 좀 까다로웠잖아요. 이번 2024년 법원직이. 자, 그래서 국어는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는지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보면 이게 법원직 출제 유형이에요. 자, 원래 법원직은 어휘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자어를 직접적으로 묻거나 한자 성어를 직접적으로 묻진 않아요. 여러분이 좀 어휘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2024년 일행직렬과 비교했을 때 다른 건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어휘가 출제되지 않는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문법이 문학이 엄청 많이 출제된다. 자, 문법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 지금 2024년까지의 일행직렬은 제가 지금 일행직렬 법원직 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 문법, 규범 합쳐서 두 문제 나와요. 그리고 문학은 한네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비문학 독해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법원직은 아닙니다. 문법, 여섯 문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항이나 나왔죠? 그리고 문학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이 법원직 시험을 출제하는 이 출제위원들은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문학을 많이 내는지. 법원직이라는 이 공무원이 문학이 필요해? 문학을 지금 몇 문제 출제한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총몇 문제예요? 7, 8, 9, 12문제를 문학을 냈습니다. 여러분, 25문항에 문학이 12문제면 절반입니다. 문학이 절반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문법하고 문학이야. 법원직 국어는 문법과 문학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올해만 그렇게. 그럼 작년도 문학이 11문제 나왔습니다. 문법도 한 6, 7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 물론 그 중간에는 막 비문학이 많이 났다가 이렇게 하지만 작년과 올해를 보면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일행직렬처럼 생각을 해서 법원직을 준비할 때 문학을 잘 열심히 안 해요. 문학은 이렇게 약간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절대 아닙니다. 아마 모든 직렬 통틀어서 문학이 가장 중요한 시험은 법원직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12문항이라니까요. 절반이 문학입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출제가 되는데, 비문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추론 문제, 일치불치, 논리적 이렇게 출제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비문학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수험생은 어디서 틀렸게? 문법 규범에서 많이 틀렸다. 응? 이 여섯 문제에서. 그리고 이것도 고전문법 같은 건좀 까다롭게 나왔죠. 문학도 여러분이 현대시라던가 이런 걸잘못 푼단 말이에요. 낯선 작품을. 사실 문학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희곡 같은 것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에요. 고전 산문도 수필이죠. 참아서 읽어 다 우리 했던 거고 제가 실제로 수업했을 때는 했던 거고. 자, 그리고 현대 소설 희곡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익숙한 작품이에요. 현대 소설도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낯설었다면 현대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시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학에선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익숙한 작품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낯선 작품까지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한 문제씩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법원측은 그나마 다행인 게 25문제지만 이 25문제가 지문 하나에 문항 하나씩으로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지금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 세트 문제로 나온다는 거지. 그나마 그래서 시간이 좀 단축된다. 자, 그래서 현대시부터 탁 던졌어요. 현대시가 1번에서 3번 세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트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줄 알아?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자, 바로 문제로 가야 됩니다. 자, 문제 발문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떤 유형이 출제됐냐. 여러분, 항상 세트 문제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 하나에 최소 두 개 또는 세 개니까 우리가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무엇을 풀어야 하느냐 머릿속에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 유형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발문 분석. 자,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현대시나 고전시나 작품을 최소 두 개 이상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는 공통점 차이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왔죠. 공통점. 아, 두 편의 공통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자,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이해하라.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추론형이죠. 같은 문학이라 하더라도 일행진열과 법원진열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추론형으로 출제가 된다. 일종의 약간 수능형 같은 거죠. 하지만 완전한 수능도 또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 참고형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시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둘 다 여러분이 낯선 시였다면 시어의 의미도 문맥에서 추리해야 되고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2번도 추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번은 공통점 차이점인데 선지를 보니까 표현기법이야. 자, 문장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감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야? 그동안 공부했던 수사법, 표현기법, 이미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에서 낯선 작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낯선 작품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뭘 공부해야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주요 작품은 당연히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나 모든 문학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낯선 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것. 그게 뭐야? 수사법, 이미지 이런 개념을 다 머릿속에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거기예요. 거기. 자, 그러면 두 편의 시를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지문. 자, 볼게요. 자, 부분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자, 기읍, 니은 나오면 바로바로 문맥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시어 의미를. 시어 의미는 항상 시 속에서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낯선 시가 나왔지, 첫 번째 시가 낯선 시지. 그러면 반드시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제목을 보면 힌트가 있어. 그 시 속에 대상인지 아니면 상황인지 태도인지가 드러나요. 흰 바람벽이 있다. 그럼 이 흰 바람벽이란 뭘까?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저녁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 자, 흰 바람벽에 쓸쓸한 것이 오가는데 잘 봐요. 15촉 전등이 불빛을 내던지고 무명 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달디단 감주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외로운 생각.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뭔가 외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자, 그래서 동시에 푸셔야 됩니다. 자, 늙은 어머니죠? 그럼 이건 뭐야? 어머니잖아. 어머니는 그리운 대상 아닙니까? 그리운 대상이야. 지금 어머니랑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떠올렸겠죠? 자, 그리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추운 날인데 자,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연인입니다. 맞죠? 똑같이 그리운 대상이야. 맞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한 어여쁜 사람이 나즈막한 집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랑 결혼을 못했어.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네가 사는 그 집 나여야 했어. 그 뭐야? 박진영 노래 알아? 어? 그 노래야 지금. 알겠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고. 이 상상 속에서 내가 사랑한 예쁜 여인이 집에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는데 어린 것은 누구야? 이 사랑하는 사람이 딸이야. 자식이야. 딸인지 아들인지. 그러니까 디귿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랑 상관이 없어. 디귿은 나의 어떤 연인의 자식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이런 게 다 지금 상상이야. 바람벽을 보면서 떠오른 것들이야. 그리고 또 이지막하니 어느 사이인가 이 바람벽에
봐봐요. 내 얼굴을 쳐다봐요. 바람벽을 쳐다봐. 뭐 하고 있겠어? 막 성찰을 하는 거야, 자기 삶을. 글자가 지나간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이렇게 태어났고 내 가슴은 사랑, 슬픔으로 가득 차고. 자, 그러면서 이런 글자들. 가장 귀에 사랑하는 것,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 자, 그러면서 막 성찰하면서 여기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여러분 딱 느낌 와도 이건 부정적 시역 아니죠? 그리고 당나귀인데 그러하듯이라고 해서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은 지금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하듯이가 앞문맥을 받는 거지. 그게 뭐지? 사랑하는 것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내가요, 내가. 근데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거야, 얘들은. 알겠어? 나처럼 살아가는 것들. 자, 그래서 A 부분은 지금 뭐야? 나의 어떤 성찰이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시입니다. 자, 그리고 나시 보자. 자, 나시도 역시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보세요. 소리하는 순간 이미지, 심상은 청각이야.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어. 자, 그리고 시를 읽어봅시다. 이거 정말 슬픈 시야. 자, 볼게.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고향은 아닌 곳에서 아버지. 자,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나오고 이 아버지는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셨지.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이게 이 상황이, 이 시의 상황이야. 시적 상황. 그럼 침상이 없는 최후의 밤은 어때요? 되게 비극적이지. 여러분 침상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침대가 없는 밤이야. 아버지는 바닥 같은 데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럼 이거 어때? 우리가 보통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막 정서적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분위기가 좋고 막 이렇게 따뜻할 때. 근데 지금 비극적인 상황인데 지금 풀벌레 소리가 이게 지금 대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비극이 심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엄청 슬픈 영화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슬픈 장면인데 막 영화 안에서 슬프지? 그렇지? 막 이렇게 강요를 해.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이 눈물이 안 나. 알겠어요? 근데 너무 슬픈데 영화 안에서는 너무 담담한 거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 느끼는 사람은 너무 슬픈 거야.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가 지금 그런 효과예요. 자, 아버지가 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고향도 아니고 타향에서 침대도 없는 맨바닥에 돌아가셨는데 마치 정서적으로 된 게 풀벌레 소리 막 여름밤에 풀벌레 소리처럼 막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비극의 심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느냐. 아버지의 과거입니다. 노령을 다니시면서까지 애써 자라온. 사실 이건 다 틀린 표현이거든요. 문법적으로. 이런 게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야. 애써 키운 아들과 딸. 여러분 아들과 딸이죠? 그래서 이 미음은 아버지의 자식이야. 자, 그리고 한마디 남겨둘 말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던 거지. 아물만 니코리스크의 밤. 여러분 딱 봐도 어디겠어요? 외국이죠. 그리고 영어 아니죠. 러시아입니다. 니코리스크 이런 거. 그리고 목침을 반드시 뵌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 자,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피지 못할 꿈의 꽃봉오리. 얼음장 누우신 듯 손발이 식어간다. 여러분 차갑죠?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피부 감촉. 자, 영원한 심장의 정지. 때늦은 우연.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셔서 때늦은 우연. 말없이 돌아가신 뒤 이웃 늙은이 속으로 눈빛 미명. 시각도 있죠. 청각, 촉각, 시각. 고요히 낯을 덮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겠어요? 화자 플러스 자식이. 알고 봤더니 이 시를 쓴 사람이 자식이야. 머리맡에 엎드려 울음. 자, 또 청각이죠. 아버지 앞에서 울고요. 그런데 그런 슬픈데 침상 없는 초의 밤에 또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 속에서 봐봐. 슬프다란 표현을 한마디도 안 썼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비극의 심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자, 그러면 1번 풀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발문 확인하셔야 되고요. 화자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는 나, 두 번째 시도 우리. 화자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꾸법이라고 하죠.
자, 대꾸법. 대꾸법이 뭐야?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문장 구조 분석. 여기 보세요. 똑같잖아요. 여기 어딨지? 자,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뭐도 아닌 곳에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분 볼까?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뭐뭐 없는 뭐뭐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요런 게 지금 비슷한 문장 구조 나란이야. 첫 번째 시도 볼까? 첫 번째 시는 바로 끝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 뭐뭐 하듯이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뭐뭐 하듯이. 보이세요? 이게 비슷한 문장 구조 나란이야. 앞에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지나간다 이런 것도. 그래서 자, 대꾸법은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대화를 언제 했어? 대화가 없잖아. 이거 너무나 쉽잖아.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아까 엄청 많았죠? 자, 나는 잡았습니다만 가가 있는지 볼까요? 자, 가는요. 일단 가에서 보면 자, 여기 시퍼러 둥둥. 일단 뭐죠? 시각, 추운 날, 촉각, 차디찬물, 촉각. 알겠어요? 여기도 많아. 흰 바람벽, 흰, 시각. 자, 이것도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감각이 나타나 있다. 딩동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문제 2번. 자, 이번에는 A 이거야. 내가 바람벽 보고 성찰했던 거. 자, 보기 보겠습니다. 흰 바람벽에서 있어에서는 스크린 역할이다. 자,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 스크린 역할. 흰 바람벽이 마치 하얀 스크린 같은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보세요. 성찰이 이루어진다. 여기 나오죠? 성찰. 되돌아봐요. 시인의 추억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화자의 목소리 자막철이고 실제 화자는 펼쳐지는 나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거지. 스크린에서 내 아이 삶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로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글자가 떠오르니까 아까 마지막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 화자의 목소리니까요. 자, 보기를 참고로 A를 분석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보기를 바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전제고 제시문 A가 추론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에 해당한다는 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본다라는 보기를 통해서 화자가 관객이 되어 나를 위로하는 듯이 라고 볼 수 있겠지. 눈질, 주먹질은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에 성찰의 깊인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잖아. 초생딸, 바구지, 짝새, 당나귀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한 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얘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여러분, 이 보기 자체에 지향하는 거나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추구한다, 추구하는 삶이 여기 나온 적이 없는데 뭘 추구하는 삶에 대한 성찰이며 심지어 초생달 바구지고 짝새가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인 거지. 내가 그냥 애정이 있지만 그걸 내가 추구하는 난 초생달처럼 살고 싶어 바구지꽃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시어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다 잡았죠? 적절한 거야. 기억, 니은 모두 그리한 대상 딩동댕 부모님하고 연인. 정답 1번. 그럼 나머지 왜 틀렸지? 니은과 리을이 모두 떠나서 유랑해? 아버지는 유랑하고요. 니은은 거기 고향에 있잖아요. 고향에 있잖아요. 니은과 디귿이 향수를 유발해? 그래. 니은은 유발해. 근데 그녀의 자식이 왜 유발해? 그녀의 자식을 내가 왜 봐? 그러니까 디귿은 아니야. 향수는 그리움이야. 그리움. 퍼퓸이 아니라요. 자, 디귿과 미음은 재회 소망. 재회 소망은 다시 보고 싶은 건데 연인의 자식을 내가 왜 보고 싶어? 응? 미음은 이 아버지의 자식이지 재회를 소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낯선 시가 나와도 이렇게 읽어내면 돼. 읽어내면 돼. 대신 이렇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시를 이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원래 여러분이 뭐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수사법이나 심상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서 낯선 시를 봐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이 바로 문법이었는데 여러분 이걸 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했죠. 자,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뜻 보면 품사 같지만 사실 품사가 아니라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이 합쳐진 문항이에요. 그래서 형태수의 개수, 그 다음에 요 단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단어 형성이. 이 교실에 시계가 없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네. 자,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치? 시간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게, 뭐,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냐, 뭐, 합성어냐, 어근과 결합이냐, 이것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 문제 풀 때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어. 자, 일단 기억이 다른과 없다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품사로 접근하면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른. 여러분, 이 다른은 다르다의 활용이고, 다르다의 활용에 다른이 있고, 그냥 원래 다른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제 저랑 24년에 배운 수험생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이라고 해서, 이건 진짜 다른 엄청 제가 강조했죠. 품사를 이렇게 구분해줬잖아. 그치? 얘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서 모양이 변하지 않는 관형사인 다른이 있는가 하면, 얘는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면 저걸 풀 수 있어. 왠 줄 알아? 여러분, 저게 만약 관형사면 관형사끼리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딴입니다. 딴이 관형사거든. 딴으로 바꿀 수 있으면 관형사고, 우리가 딴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얘는 한 개의 형태소야. 알겠죠? 얘가 나눠지지가 않아. 그냥 이대로예요. 모양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하나인데, 만약 형용사라면 저렇게 생긴 아이가 아니라 기본형이 다르답니다. 기본형 다르다에 여러분 용어는 활용을 하죠. 변하지 않는 어미, 어간에 변하는 꼴이 어미가 붙어서, 다르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잖아.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모양이 활용한 거야. 그래서 이 다르 뒤에다가 다시 다르 플러스, 자, 형용사인데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전성어미, 그게 뭐예요? 니은을 붙인 거죠. 얘를 붙여서 모양을 바꾼 겁니다. 다른. 그러면 형용사 다른은 형태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 이렇게. 그래서 이게 관형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형태소의 개수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른 일 할 때는 이게 딴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 관형사네. 관형사는 한 개의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 바로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한 개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형태소가 여러분 뜻을 가진 최소단이잖아. 다 잘라줘야 돼. 어간어미, 만약에 접사 붙었으면 접사 어근까지 다 잘라줘야 되고. 없다는 뭐예요? 이거 형용사죠? 업, 어간, 변하지 않는 어간의 어미. 여러분 형태소는 두 개죠. 그래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 근데 두 개가 되었으니까 틀렸지.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그 다음 니은은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에 하는 뭐예요? 붙어있잖아. 여러분 한밤중은 제가 또 엄청 강조했죠. 제가 엄청 강조했던 접두사입니다. 심지어 이거 다 나죠. 제가 강조했던 만큼, 를 이거 다. 자, 이건 뭐야? 접두사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죠? 한밤중 할 때는 지금 한창이냐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접두사는 단어가 될 수 없어요. 단어의 자격을 못 가집니다. 여러분 단어가 되려면 우리가 뭐 파생어, 합성어 이런 개념이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어가 되려면 우리가 품사가 돼야 되는데, 뭐 조사라던가 동사라던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다른 말과 결합한다, 얘는 맞습니다만 앞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전화할 줄 몰랐다. 심지어 요거는 뭐야? 자, 이렇게 띄어져 있지. 띄어져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의 단어야. 이건 뭐죠? 품사가 의존명사죠. 자, 앞에 할이 이렇게 꾸며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야. 얘는 단어의 자격이 되지만 쟤는 안 되고, 얘는 단어와 결합해야 되지만 얘는 단어와 결합할 앞말의 수식을 받아야 돼. 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도 정확하게 틀렸지. 둘 다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말과 결합할 수 있는 건 얘고, 얘는 아니라고. 다른 말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니은의 설명도 다 틀렸습니다. 자, 똑같은 만큼인데, 만큼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구별해줬죠. 자, 똑같은 만큼인데, 그럼 요만큼이, 자, 띄어져 있으면 뭐야? 의존명사지. 그래서 이것도 품사의 통용. 의존명사인 경우와 조사인 경우로 제가 설명을 해줬죠. 만큼대로 뿐이 많이 나온다. 엄청 강조했지. 자, 의존명사의 경우는 앞에가 용언의 관형사형. 1번, 용언의 관형사형. 같은 말로 뭐야? 관형어죠. 용언의 수식을 받으면 의존명사고, 체언 뒤에 붙으면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체언이죠? 명사잖아. 만큼은 조사야. 자, 용언, 노력하다의 활용형이죠. 문장 성분 관용어. 관용어의 꿈을 받았죠? 의존 명사야. 그래서 다른 형태수와 결합하지 않으면 쓰일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의존 명사는 다른 형태수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여러분, 형식적 의미를 나타내는 건 조사가 맞지만 쟤는 의존 명사예요. 의존 명사는 자 명사의 한 종류야. 그러니까 이 설명도 맞지 않아. 그래서 얘만은 되지만 쟤는 안 돼. 그럼 남는 게 뭐야? 4번밖에 안 남았지? 여러분, 똑같은 조사인데 둘 다 목적격 조사입니다. 왜 을을 두 가지 형태가 있을까요? 얘는 받침이 없고 얘는 받침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음운 환경, 여러분 음운 환경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고 맞습니다. 여러분, 조사는 실질적 의미를 못 가져요. 문법적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걸 형식 형태소라고 하지, 조사를. 그리고 일명 같은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했죠. 그래서 맞잖아. 정답 몇 번이다? 조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런 문제는 오답이 어려웠지 정답이 쉬웠습니다.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아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쉬운 걸 풀면 돼. 어쨌든 여러분은 자 정답이 쉬워서 정답을 찾거나 정답을 모르겠으면 오답을 제거해서 남는 답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이 좀 어려웠지만 정답이 쉬웠어. 그래서 풀 수 있었던 문제야.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5번에서 7번이 사실 이게 고전 산문인데 수필입니다. 수필. 우리가 한문 수필이죠. 자, 설입니다. 설. 여러분, 설은 우리가 문학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지. 특히 참아설. 저랑 했죠. 24년에 했어. 그래서 이 설이 뭐냐면 우리가 설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설이 한문 문학 장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국문에 대입을 하면 수필이야. 수필. 고전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자기 일화를 얘기하지.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을 빌려 탔다. 그리고 나는요. 지금 보세요. 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 이자가. 이 이자가 누군 줄 알아? 이자가 이게 아니야. 이씨잖아. 이씨. 이 작가가 누굽니까? 제가 반드시 출전을 그랬죠? 이규보. 이자는 자기야. 자기. 그래서 자,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똑같은 설인데. 그래서 설은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자, 자기가 체험한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한 다음에 이 경험을 다른 일반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쓰인 게 뭐냐면 유추야. 유추가 뭐예요? 유사하지만 범주가 다른 거야. 자, 이렇게 적용하는 하나의 유형이 있고 나는 대화체죠. 그래서 대화체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Q&A입니다. Q&A.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통념을 가진 사람이고 A는 이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지. 근데 깨달음이 좀 신선해. 역설적인 깨달음이야.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설은. 그래서 지금 가의 참아설은 요 전형적인 원래 이 설이 여기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요 구조인데 나는 대화체의 구조예요. 그래서 세트 문제니까 역시 문제를 봐야 돼. 무려 3개가 출제되었어. 자,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자, 공통점인 거죠. 서술상의 특징 공통점.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선택지를 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자가 비판할 대상. 그러니까 이자가 비판할 대상이니까 제시문의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비판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고전시와 결합을 했어요. 저는 이걸 고전시로 뺐는데 수필 플러스 시야. 두 개를 적용해야 돼. 가하고 김천택의 시조와의 연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이렇게 말하지. 자, 자기가 처음에 가난해서 말을 빌려 탔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렌터카. 렌터카를 했다 이 말이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 렌터 하잖아. 근데 왜 렌터카 차를 빌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내 평상시에 내가 스포츠카 이런 거 못 타보니까 좀 비싼 스포츠카 해보자 해서 좋은 차를 렌터하는 경우가 있고 아유 원래 차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돈을 써 하면서 저렴한 차를 렌터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보통 그게 약간 복불복이어서 저렴한 차를 렌트할 때 이게 폐차 직전에 차가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된다 이거지. 너무 차가 폐차 직전이니까 내가 조심조심 운전하니까 오히려 사고가 안 나더라. 근데 반대로 스포츠카가 왔는데 야, 달리자! 차 좋아. 근데 너무 달려서 사고가 나더라 이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루 쓰는 것도 빌려 쓰는 것도 이런 건데 내 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깨달음. 자, 바뀝니다. 자기의 구체적인 경험, 참아의 경험을 감정이 이럴까 하면서 이제 뭘로 바뀌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유는 어떨까 하면서 소유에 대한 본질로 넘어갔어. 그러면서 뭐라 말해? 사람이 알고 보면 자기 소유가 없어. 자, 보세요. 임금도 백성한테 힘을 빌렸다. 그리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렸다. 자식은 아버지, 지어미는 지아비. 자, 비복들은 주인에게서 빌렸다. 다 빌린 거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빌렸던 것을 도와주면 임금도 독부가 되고, 백승, 백대의 전차를 가진 부자도 고독한 신하가 되고, 미천한 자는 말해 뭐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빌려서 반환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걸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제 친구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책인데 하면서 딱 보니까 진짜 내 사인이 뒤에 있어. 그래서 이거 내 책이 하니까 제 친구가 뭐래? 자기 책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빌려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잊고 있었고 제 친구도 자기 책인 줄 아는 거야. 빌린 지가 오래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예를 지금 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자입니다. 자, 이자가 밖에서 돌아오니까 종들이 자, 토시를 만들더라고요. 토시 뭐냐 했더니 아, 화초과일 저장하기 좋아요. 그래서 봄 날씨 같아.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 약간 온실 같은 걸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치? 토실이.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뭐야? 추우면 정상적인 이치야. 추운데 따뜻하게 되는 건 괴이한 거야. 하면서 하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뭐래? 만들지 말해. 그래서 종들이 철거했다. 그럼 괴토실설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야. 순리에 따르자야.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풀겠습니다. 자, 일단 함축이 어디 있습니까? 함축적인 언어 형식은 보통 시에서 나오는 거야. 대화는 자, 가, 나지요. 가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재하는 사실을 들어서 그치? 이에 대한 생각, 요거죠. 둘다저 마지막 일반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현실 세계 반영한 갈등이 어디 있으면 이게 허구입니까? 허구는 소설 아닙니까? 자, 수필은 실제 경험입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그다음 6번. 이자가 비판. 이자는 뭐야? 있는 그대로 돌아야. 그래서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드는 게다 비판의 대상이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에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건 다시라는 거야. 땜, 인공이죠. 스마트 온실, 인공입니다. 패시브 하우스, 인공이에요. 자, 로컬 푸드의 직매장, 매장 확충이잖아. 이거 만든 게 없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자, 김천택의 시조입니다. 자, 김천택은, 자, 시조집 지은, 묶은 사람이죠. 강산, 자연이죠. 보통 강산이라고 하지만 자연의 대유법이야.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이, 자, 권력자들이 다툴 것이면 나는 평생 좋은 경치 못 보겠네. 왜? 나는 힘이 약한 자야. 그래서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찌하여 얻을 수 있겠느냐. 진실로 그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자, 힘센이와 대조되죠. 나 같은 약자도 자연을 즐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만방의 임금과 힘센이가 멀리해야 할 대상? 그럼 가의 참아설의 만방의 임금은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야. 여기서도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지 멀리해야 할 대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복이 모두 서리의 방식. 자, 그럼 우리가 또 서리법 뭔지 알아야 되겠네.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서리의 방식은 자, 의문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의문형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의문형이지만 자, 이면적으로는 그냥 서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소니 이겁니다. 의문형이죠. 얻을 수 있겠는가?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서리법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서리법이 있는지 보세요. 참아설에도. 그럼 참아설 여기 보자.
뭐라고 돼 있지? 여기 있잖아. 말에 무엇 하겠는가?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 미혹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말에 무엇? 이게 전부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서리법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딩동댕. 가의 맹자 보게 하자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음을. 그쵸? 뭘 소유할 수 없지? 강산. 그리고 원래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 자, 독자로 하여금 성찰을 갖출 것. 성찰의 자세를 갖. 여기 뭘 성찰하라 그래? 여기 성찰이 없는데? 보기에 성찰이 없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요. 비음과 디귿입니다. 알겠어요? 8번 갑시다. 자, 역시 8, 9, 10세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문제 유형을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 발문 유형. 여러분, 이게 내용 전개라고 하는 게 뭐야? 논지 전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논지 전개는 제시문의 구조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설명이냐 주장하는 글이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자, 8번 문제 유형 8번은 논지 전개 방식. 자, 논지 전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 검증하고 있다. 이거는 주장이고 발레를 분석한다. 이런 것도 주장이고 이해도모 설명, 이건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건지 주장하는 건지 일단 먼저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9번 일치. 여러분 이거는 단순 일치불일치잖아요. 정보의 일치불일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보의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좋냐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키워드를 읽고 읽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전부 똑같이 점화일 거, 점화일 거, 점화일 거, 점화일 거면 선지마다 다른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단어와 관련된 개념, 방향, 의식, 연상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내용을 이해하겠어. 자, 뭐죠? 추론이죠. 10번 같은 경우는 자, 미루어출인데 역시 보기죠. 자, 보기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건 반대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렇게 푸는 거랑 방향이 달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야. 아까 우리가 자, 뭐지? 고전수필에 시 나온 거는 반대죠. 이거 다릅니다. 이걸 반드시 확 저 그 순서를 정해야 돼요. 윗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문이 전제가 되고 보기를 추론하는 거야. 근데 이게 먼저 문제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하면 반대가 돼야 돼요. 보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발문 분석이. 자, 그렇게 해서 지문을 보면, 지문은, 자,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단어를 보았을 때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봐봐, 설명하잖아. 예를 막 들어. 예를 엄청 많이 들어. 그리고 이제 그 뭘 얘기하냐면 심리학자들의 점화 효과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어떻다 하면서 형태도 또 예를 들어. 예를 진짜 많이 들고 있지.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 연구에서 점화 효과가 자 점화 효과가 개념이나 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면서 또 예를 들고 있고 심리학자 존박의 얘기도 합니다. 실험도. 그러면 자 뭐가 많아? 얘가 엄청 많아. 그리고 이거는 필자가 주장하는 글이 아니야. 그치? 설명하고 있잖아. 점화 효과에 대해서. 그럼 답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자, 다양한 사례 제시. 여러분 반드시 중간에 끊어서 뒤도 맞는지 봐야 돼요. 이해를 도모할 때 설명인데 얘는 구체적인 사례는 맞지만 해결 방안과 한계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내용 일치입니다. 자, 내용 일치는 여러분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과 행동을 촉발한다. 이게 점화효과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점화효과가 자 보시면 이겁니다. 점화효과의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여기 지문 하나하나 보면 자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떠오르고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점화효과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나머지 선지들이 하나씩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연상망 주위로, 거대한 연상망 주위로 다른 개념을 확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의 점화 효과에 대해서 설명된 게 지문이 길어가지고, 자, 이렇게 쭉 읽어서 그래서 다 하나씩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요 선지가 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치하는 건데, 점화 효과는 연상망 확장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문을 잘 봐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지문을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을 유도하여 사유의 폭을 넓힌다고 했는데, 확장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있어. 알겠어? 근데 사유의 폭을 넓힌다는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맞고, 여기가 틀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나와 있지 않는 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추론도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자, 점화 효과는 방향이 어떻게 된줄 알아?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그 역방향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제시문에.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만 요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점화 효과는 단어와 관련된 개념만을 여기도 나오잖아. 단어와 관련된 개념만이 아니라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만 이렇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점화 효과를 바탕으로 투표를 볼 거야. 자, 부정발문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투표를 정책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가치를 반영한 의도행위로 보고, 자, 봐봐. 이 사람 주장은 이거야. 정책과 무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 이 주장을 A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투표는 정책에만 영향을 받지, 정책에 무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야. 그래서 투표소의 위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역접입니다. 역접 뒤가 중요해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2000년 애리조나 선거구에서 투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 재정 지원 증가에 찬성한 비율이, 찬성 비율이 학교 안에 투표소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학교 안이 훨씬 높았다 이거지. 당연하지. 그럼 학교 안이니까 가기가 쉬웠겠죠. 그럼 투표를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찬성안이 높은 거야. 그 차이인 거지. 위치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위치가 중요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투표소의 위치가 투표 행위를 정화했다. 맞잖아요. 위치. 학교 아니냐 아니냐. 자,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개념과 단어를 활성화하는 것. 이게 점화 효과잖아. 그치? 요게 지금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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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잖아. 투표 유형을 분석. 학교 재정 지원 증가잖아요.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 안에 투표소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단어의 점화 효과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의식적 자율의 판단이 알고 봤더니 인지하지 못한 요인. 자, 의식적이고 자율적이 뭐였어? 정책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요 A의 주장이 그러나 알고 봤더니 위치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요인으로 촉발되었다. 위치. 그래서 학교 재정 지원 증가에 찬성한 사람들. 찬성한 사람들은 투표 위치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여러분 찬성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책안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여러분 찬성한 사람들은 전부 다요 사람들입니다. 정책과 무관한 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들. 정책만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은 투표 위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겠군이 틀렸다는 거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번에서 13번은 이제 현대소설 세트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제 모의고사에서 했었던 질문인데요. 엄마의 말뚝. 여러분 이 엄마의 말뚝은 사실 이것도 여러분 현대소설치고 되게 유명한 작품이야. 엄마의 말뚝인데, 여러분 이것도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엄마의 말뚝이 뭐냐? 엄마가 뭐 이렇게 땅에 박은 말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마의 말뚝은 엄마의 심장에 박힌 말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박혔느냐? 진짜로 박혀있다는 뜻이 아니고, 약간 그게 상징적 이미지. 세트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서술상 특징.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설은 우리가 장르적 특징을 가져요.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장르적 특징.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서술자가 반응과 해석을 서술자를 장면에 따라 병렬 제시, 요약 제시 이런 식으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 그럼 이 서술 방식은 여러분이 어떤 걸 공부하고 있어야 되냐면 시점, 거리, 제시 방법 이런 거를 여러분 공부해 두어야 어떤 소설이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12번은 기획과 관련해 작품의 구절을 이해했다. 이건 뭐겠어? 작품의 구절을 이해했다는 건 문맥 추리죠. 이거는 우리가 비문학 독해하듯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뭐와 연결되느냐? 인물의 태도예요. 인물의 심리, 인물의 태도.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인데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내가 이 사건의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고 이건 행동이지.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가 소설에 나오는 제시문 속의 상황 플러스 태도야. 자, 그래서 이거 다 지문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소설은요 시보다 훨씬 쉬워요. 왜? 모든 것은 지문 속에 다 있거든. 여러분이 이 엄마의 말뚝을 태어나서 처음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알겠어요? 오로지 지문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11번 볼게요. 자, 적절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서술자를 봤을 때 어떤 지금 소설이야? 여기 봐봐요. 여러분 앞부분의 줄거리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설이 낯선 소설이면 앞부분의 줄거리를 알고 모르고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보통 소설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굳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준다는 거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있을 때, 알겠어요? 그때 앞부분의 줄거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봐야 돼. 나의 진정 어머니, 자 보세요. 1인칭 시점입니다. 보이세요? 자, 1인칭 나가 나오냐 나가 나오지 않냐 파악해야 되고 친정 어머니가 이제 주인공인데 나도 주인공이야. 근데 주로 친정 어머니 관찰하지.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수술 받게 되고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는데 아흔에 가까운 어머니가 허공에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자, 그래서 이게 현재야. 근데 어머니는 지금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오빠를 숨겨야지 막 이래.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막 어머니가 떨리더니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가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 다리를 수술 받으셨어요. 맞죠? 근데 어머니의 다리가 어머니의 어떤 환각이나 그것 때문에 과거에 잃어버린 아들인 거야. 그래서 다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다리를 어모하고 있어. 알겠어요? 아들인 줄 알고. 그리고 군관동무.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군관동무. 이거는 지금 6.25 전쟁 당시입니다. 맞죠? 6.25 전쟁 당시. 북한군한테 아들 잡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다리를 숨기려고 막하죠. 아들이니까. 군관나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죽게 하시지. 봐봐. 어머니의 이런 광기를 보고 있는 내가 차라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지라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 끔찍스러워서. 왜 두 번 겪느냐? 한 번은 과거에 겪었고 어머니는 지금 그 일을 또 겪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했더니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안 된다 이놈! 그러니까 뭐야?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죠. 그걸 어머니의 광란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안 된다 이놈 군간나리 하면서 막 몸부림치다가 주사 바늘 빠지고 피가 역류하고 그리고 중략 줄거리 이거죠. 과거 6.25 전쟁 다 나오잖아. 나의 오빠가 인민군에 입대했는데 의용군 지원했다가 탈출하여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인민군에 발각되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 해코지만 마소서 하다가 막 안 된다 이놈 너도 사람이냐 총으로 그리고 나 총성이 울렸죠 여기. 근데 다리지. 근데 이건 오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가 오빠의 총상은 치명상이 아닌데 며칠 만에 운명했다. 과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윗글의 서수상의 특징 이제 갑니다. 4번부터 거꾸로 가자.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뭐 과거 사건을 뒤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잘라야 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전혀. 그리고 2번, 3번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 제시. 여러분 이게 6.25는 과거예요.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일단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서술자를 장면에 따라 전환했다. 여러분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 전환했다는 건 서술자가 나였다가 서술자가 또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1인칭이잖아. 자신의 심리적 반응, 어머니를 본 마음, 반응, 그리고 해석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어머니에 대해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인칭 주인공, 부분적으로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번 가겠습니다. 기욱과 관련한 작품의 구절 내용이야. 문맥적 의미야. 자, 기욱이 뭐냐? 기욱이 뭐냐? 기욱은 어머니의 다리가 어머니의 아들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면 몇 번이야? 정답은 4번.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부터 볼게. 어머니가 나를 털어내면서 몸부림친 이유가 뭐겠어? 자, 다리가 아들이니까. 아들을 지켜야 돼. 내가 오빠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여러분, 내가 오빠를 못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산군이 와서, 인민군이 와서 총을 쏘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 내가 총을 막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네가 오빠를 안 지켰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이겠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정답이 4번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차라리 죽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좋겠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환각 속에 보고 있는 군간이 오빠를 해친 존재고 다리를 엄호하는 이유는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3번 가겠습니다.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부정발분이고요. 자, 보세요. 어머니는 주사바늘에 빠져 피가 역류하고 피 때문에 더욱 심해지고 그리고 자 오빠는 총에 맞은 생기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처음에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치? 근데 보위공간 제시문에 보면 보위공간이 오빠를 표적하고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보면 지문에 보면 이게 마을을 돌다가 나중에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자 마침내 보위공간이 작별하러 왔다. 알겠어? 떠나면서 오빠를 총을 쐈어.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지문을 잘 읽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소설이나 소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비문학 독해하듯이 제시문을 꼼꼼히 잘 보면 낯선 소설이라고 해서 틀릴 게 없어요. 자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14번, 15번이 자 여러분 또 많이 틀렸던 여러분이 그 문법이 문제잖아. 중세 문법.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24년에 아주 열심히 설명했던 지문이에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잘 풀었을 거야. 자, 14번은 일단 해석이 돼야죠. 제가 이 문헌을 엄청 열심히 해석해줬어. 이거 해석돼야 풀 수 있습니다. 14번 보죠. 기읍과 슈엿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조사야. 그러니까 다 14번은 조사에 대한 설명이죠. 고전문법 중에서도 조사입니다. 조사 중에서도 그 품사와 관련된 거지. 그게 무슨 조사냐를 알아야 돼. 비교부사 조사냐 뭐냐. 이건 뭐로 할 수 있다?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의문의 변화입니다. 근데 의문의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의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야. 성조죠? 그 다음에 아레아가 어떻게 변했느냐죠? 국외음악까지 나옵니다. 음운 변동도 나오고 있어요. 그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음운 변화라고 말했지만 고전문법의 전체적인 중세 국어의 문법을 다 묶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일단 해석돼야 돼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종이 자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왜 이 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를 썼고 원래 실제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때는 이걸로 쓰지 않았죠. 한자로 썼습니다. 헤레본. 여러분, 이 글자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글자 사용 설명서를 이 글자로 설명한 그걸 누가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로 해설했습니다.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고요. 그 해례본 중에서 예의 부분만을 다시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세조 때 간행한 겁니다. 이게 훈민정음 언해본이에요. 자, 그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 만들었느냐?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자,
쉥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자, 실제 한자와 다르죠. 이런 한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동국정우식 한자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국정우식 한자음이라는 게 실제 한자음이 아닌 중국 원음에 가깝게 인위적으로 바꾼 한자음이다. 그리고 이게 글자 이 점이 오른쪽 점이냐 왼쪽 점이냐? 왼쪽의 점입니다. 이게 글자 왼쪽의 점이에요. 두 개짜리 있고 한 개짜리 있고 없고 자 이런 거 우리가 방점 혹은 성조라고 했죠. 여러분 성조는 높낮이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종이 훈민정음을 중세에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글자를 왜 만든 겁니까? 우리 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글자를 만들 때 기준이 된 게 뭐야? 한자야 한자. 어수는 달랐지만. 근데 한자가 성조가 있죠. 한자가 막 이렇게 성조가 엄청 많잖아. 높낮이가 심한 언어잖아. 그래서 우리도 성조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 방점대로 발음하면 뭐 처음부터 높은 소리,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 예를 들면 나란 말싸미도 우리가 지금 나란 말싸미 등기게 달아 이러지. 저거 성조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랏 말싸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성조야. 자, 그리고 해석하겠습니다. 세종이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나라의 말이 둥기게 달아 중국과 달라서 당연히 이거 뭐로 해석되죠? 무엇무엇과입니다. 와가는 비교부사격 조사죠. 그래서 이게 비교격으로 해석이 된다. 이건 수없이 한 겁니다. 심지어 문자와로 문자는 한자야. 한자와로 그러니까 이 와로도 당연히 한자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와 서로 사맞기 아니할세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전차,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말하고자 홀빼, 홀빼는 하는 바가 있어도 하는 바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가 있죠? 요 이가 오늘날의 주격조사 갑니다. 요게 주격조사죠.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신의 뜻을 을이죠. 목적격 조사죠. 자, 그리고 능히 펴지 못하는 놈, 사람이 많다. 내가, 여러분 이건 내가로 해석되죠. 여기도 여기 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없는 이 모음 뒤에서는 역시 주격 조사.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역시 목적격 조사.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목적격과 뒤에 있는 목적격의 차이는 얘는 아래아의 를을 썼고 얘는 의의 를을 썼습니다. 얘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뜨들 이렇게 돼 있는 걸 연철 표기했죠. 그럼 이게 으로 된 을이 있고 자 무엇의 차이일까? 앞에 모음의 차이지. 여기가 아래아니까 얘도 아래아. 얘가 으니까 얘도 으. 이런 거 우리가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에 의한 자 조사입니다.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수매. 자, 수매는 어떻게 되죠? 원래 쓰다, 사용하다, 비읍시의시. 쓰다의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의 역할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에다가 부사격 조사 에를 붙인 겁니다. 여기에서 으가 탈락되고 연철 표기를 해서 수매가 된 거야. 받침 올려서. 여기는 뭐가 들어있지? 여기도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애는 과로 해석이 되지만 여기는 사용한 애로 해석이 됩니다. 애. 여러분 애는 뭐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구격이야.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비교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해석되면 다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조사. 자, 그러면 자, 앞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잠깐만. 앞에 한 거 한번 정리해 보자. 자, 보세요. 기읍. 니은은 비교 부사격. 자, 그 다음에 디귿, 하는 바, 가, 동그라미 없는 이, 내가, 디귿, 미음, 주격. 자, 그 다음에 저기, 을을이 있죠? 디귿과 비읍, 아, 리을과 비읍. 목적격. 자, 모음 좋아. 그리고 수매는요? 부사격. 똑같은 부사격이지만 비교는 아닌 거지. 자, 요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죠. 14번. 왜 14번에 1번이 되는지 알겠지? 자, 기읒과 시읒이 동일한 비교야? 시읒은 비교가 아니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알겠어요? 틀린 거 찾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은 그래 비교 부사격. 디귿과 미음은 같은 격. 주격. 리을과 비음은 모음 조화. 이 모음 조화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인데 중세국어에서 양성은 아레아, 오아, 요야예요. 알겠어요? 요렇게 하면 조사가 요렇게 된 조사. 그리고 우, 유, 어, 여. 알겠어요? 자, 으. 이거면 요렇게 된 조사. 이게 양성 모음이고 이게 음성 모음이잖아. 이걸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가죠. 의문의 변화. 역시 부정발문이고 이러니 이런으로 바뀌었음에 통해 성조가 사라졌다.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점이 딱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조가 사라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로 적은 거는 보세요. 그 당시 15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는 연철 표기야. 연철 표기라고 하는 건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표음주의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말삼 플러스 이었는데 이걸 소리대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소리대로 적은 것이 이렇게 끊어 적어서 이거는 뭐지? 끊어 적기. 쉽게 말하면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 분철 표기잖아요. 분철 표기. 연철이 분철로 그다음 마침내가 마침내로 바뀌었다는 거는 아래 여기서는 뭐 연철 분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음 조화죠. 자, 아래 아가 으로 바뀌었네. 이거 모음 조화 혼동이네. 마참내에서는 얘는 또 아가 되고 얘는 또 이가 되네. 그죠? 그러니까 아래 아가 으도 되었다가 아도 되었다가 이도 되었다가. 그치? 그러니까 보세요. 첫 음절에서는 아로 바뀌었지. 둘째 음절에서는 둘째 음절 으 또는 이. 맞아요? 그대로잖아. 그 다음에 펴디가 펴지.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능이 펴지 못하는 사람 많다를 펴디로 쓰고 있습니다. 펴디로. 보이세요? 오늘날 해석하면 펴지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겠냐면 디귿은 구개음이 아니죠. 파열음입니다. 지읒은 구개음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다. 구개음이 아닌 파열음이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구개음. 그러니까 저거는 치조음이죠. 치조음 디귿이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모탈이 모탈로 바뀐 것을 통해 디귿이 쉬워서 발음돼. 발음을 어찌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쉬옷은 발음이 안 납니다. 아시죠? 우리 현대국어에서 발음 나는 소리는 가느, 다란, 물, 빵, 웅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7대표음이야. 근데 뭘 쉬옷으로 발음되게 되었어. 현대국어로 바뀐 건데. 현대국어의 쉬옷이 발음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명쾌하게 틀린 거잖아. 쉬옷을 어떻게 발음해.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피동. 여러분, 능동을 피동으로 바꾼 결과로 역시 부정발문이에요. 자, 보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당하는 것. 그래서 피동문을 만들 때는 자, 원래 능동사 어근에다가 전미사를 붙여야 돼. 이히리기. 혹은 되다. 여러분, 되다도 전미사예요. 그 다음 아지다, 어지다는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라 그래. 접사에 의한 피동을 하든가 파생적 피동을 하든가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을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히리기랑 비슷한 게 있어. 자, 사동. 여러분, 사동은 사동문은 주어가 시키는 거지 얘는 주어가 시키는 겁니다. 주어가 당하는 게 피동, 주어가 시키는 게 사동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 똑같이 전미사에 의한 사동이 있고 통사적 사동이 있는데 전미사에 의한 사동이 이히리기 우부추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입니다. 개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히리기가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히리기만 보면 이게 사동전미사인지 피동전미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 모른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 목적어죠. 목적어. 제가 여러분 그리고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제가 지금 문법에서 중요하다는 거 다 나왔잖아요. 제가 뭐 강조했어요? 24년에.
중세 문법, 피동, 사동. 항상 나온다 그랬지. 그대로 나왔잖아. 사동, 피동, 중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히리기, 이히리기인데 차이가 뭐야? 사동문은 반드시 앞에 뭘 가진다? 목적어. 목적어가 있느냐 없냐? 얘는 목적어 안 가져요. 그래서 보세요. 바라던 것을 이뤘다. 바라던 것이 주어 이루어졌다. 어지다죠. 어지다. 어지었다. 여긴 어지가 들어있는 거. 어지. 정보가 회담을 진행했다. 정보에 진행되다. 되다가 들어있죠. 이게 주어입니다. 회담이. 모기가 나를 물었다. 내가 모기에 물렸다. 물렸다는 물리었다니까 피동점이사 리가 들어있어요. 웃겼다는 웃기었다니까 기가 들어있지. 목적어가 있잖아. 사동점이사지. 그래서 이것도 진짜 우리가 훈련 많이 했던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17번. 자, 이건 견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걸 설명한 거야. 기억과 티켓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주어 서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 문장이 견문장. 그쵸?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견문장은 반드시 서술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어를 찾고 서술어 찾으면 문장을 놓쳐요. 왜냐하면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해야 돼요. 서술어 찾고 주어 찾아야 된다고 했죠. 저지르다. 누가 저질렀지? 형이. 자,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서술어. 되었다. 어, 선생님 빌미가 주어죠? 뭔 소리야.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 보입니다. 얘가 주어죠? 잘못이가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생이 밝혔다. 밝혔다. 누가? 동생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이 저지르는 무엇을 꾸미는? 잘못을 꾸미는 관형어 역할하는 관형절. 안긴 문장이지. 관형절로 안기고. 자, 여기 다시 되었음.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시 뭐야? 잘못이 빌미가 되었음. 음이 붙었죠. 음기는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의 역할하는 목적격조사. 목적어 됐지? 관형절과 명사절이 안겨있는 문장 총 3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봐. 학습활동 수행 결과. 문장 전체 주술구조는 3. 여러분, 3회라는 건 뭐냐? 문장이 3개란 얘기야. 그럼 문장은 서술어의 개수야. 서술어가 3개죠? 1개, 2개, 3개. 맞아. 그리고 먼저 문장 전체 서술어 밝혔다고. 나오잖아, 여기. 밝혔다의 주어는 뭔데? 여러분, 밝혔다의 주어는 뭐예요? 동생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기획에는 동생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의 서술 나오죠? 명사절의 서술은 뭔데? 되었음. 주어는 뭐야? 잘못이야. 이거 모를까봐 함정 팠죠? 빌미가 써놨지. 빌미가는 보호야.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 보호야. 멀리 있는 게 주어야. 이거 백만 번 강조했죠?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는 볼 것 없이 복격조사. 자, 그리고 관형사절의 서술은 저지른이고 저지른의 주어는 뭐예요? 형이. 그래서 디귿은 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1번이다. 이렇게. 18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띄어쓰기. 자, 본요원과 보조용원의 띄어쓰기. 자,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몰랐다 하더라도 이 지문만 보도 풀 수 있어. 맨 땅에 헤딩하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설명을 다 했어. 볼까요? 자, 부정발문. 자, 제47항 보조용어는 원칙이 뭐야? 본용어가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경우에 따라 붙였을 수 있어. 근데 이 경우에 따라가 설명이 안 돼 있어. 이 경우에 따라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아와 어로 연결되거나 보조용언이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싶다가 붙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돼요. 모든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예외 중에서도 예외 뭘 설명하고 있지? 이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경우는 절대로 붙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기가 띄어쓰기로 설명되어 있어도 이게 설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개념이 없으면 못 풀어요. 제가 띄어쓰기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심지어 추석 특강으로도 했죠? 그것만 써도 이거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은 쉽게 말해서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는 자, 원칙과 허용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본용언과 보조용언, 세상의 모든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원칙은 다 띄어쓴다야.
그리고 허용이 있는데 허용이 붙여 쓸수 있답니다. 붙여 쓴다가 아니에요. 붙여 쓸수 있다. 허용이니까 쓴다라고 하면 안 되지. 쓸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저 경우라고 했죠. 그 경우가 두 가지라고. 첫 번째 경우는 중간에 연결어미가 아와 어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알겠어요? 막아내다. 이런 식으로 아와 어일 때만 붙여 쓸수 있어. 두 번째는 보조용언이 의존명사. 예를 들면 뭐 양, 척, 체, 만, 법등 같은 등등등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전미사입니다. 이거는 하다 싶다란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보조용언인 경우. 요두 가지 경우만 붙여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붙여 쓸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 자, 이 경우에 해당해도 반드시 띄어 쓴다. 이거는 허용이 절대 안 되는 경우.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거야. 저세 가지 경우. 자, 그래서 반드시 띄어 쓰는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 여러분, 이걸 공부 안 했어도 여기 나오잖아. 자, 볼까요? 암말에 조사가 붙거나. 1번.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암말이 뭔데? 본용언이지, 본용언.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암말이 합성용언이거나, 본용언이 합성용언이거나, 합성어이거나. 2번. 세 번째, 중간에 조사. 이것도 알아야 정확하게. 이 중간에 조사는 보조용언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용언 중간에 조사가 껴든 경우. 이게 우리 국어는 규범이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히 모르니까 여러분 맨날 틀리는 거예요. 1번과 2번과 3번의 경우는 이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붙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그 일은 할 만하다와 할 만하다. 당연하지. 자, 보세요. 이게 본용언이죠? 자, 본용언은 두 개의 용언 중에 무조건 앞에 있는 거 본용언이야. 얘는 홀로 쓸수 없죠? 그 일은 만하다.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보조용언입니다. 자, 그런데 원칙인데. 띄었었죠? 원칙. 그런데, 자, 만 플러스 하다. 이게 여기네. 만 플러스 하다네. 자, 이런 경우는 뭐할수 있지? 붙여 쓸수 있다. 딩동댕.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47항 다만에 따르면. 다만 이거지. 1번, 2번, 3번. 비가 올 듯도 하다 같이 띄어 쓴 것만 했다. 그럼 비가 올 듯도 왔다는 1번의 경우예요, 2번의 경우예요, 3번의 경우예요. 3번의 경우잖아요. 자, 원래는 이게 이렇지. 본용언이 올, 보조용언이 듯하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올 듯하다.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중간 세 번째 경우. 보조용언 중간에 조사가 끼어들었죠. 찍고 듣고 하다 사이에. 지금 보조용언이 찢어졌잖아. 여기 조사 붙었잖아요. 보조용언 중간에 조사가 오는 경우. 세 번째 경우죠. 반드시 끼었어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떠내려 갔다와 같이 적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하지. 여러분, 떠내려 가. 여기까지가 본용언인데, 이 떠내려 가다가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입니다. 2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붙여 쓸수 없어요.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2번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47. 다만에 따르면, 잘도 노라만 나는구나. 제가 본용언이 원래는 뭐야? 노라 나는구나야. 근데 노라 뒤에 많이 붙었잖아. 여러분, 여기 조사가 붙었잖아. 이거는 뭐죠? 1번의 경우죠.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 얘는 지금 뭐랬지? 본용언이 합성용언. 이건 지금 2번을 설명하고 있잖아. 얘는 1번이라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 거야. 자, 그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에서 21번도 세트 문제인데. 자, 요거는 역시 세트 문제는 문제 유형을 분석해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 이해한 내용이니까 이건 추론이야. 그치? 부정 발문이에요. 키워드 먼저 봅시다.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 이거 필요 없고, 2050년 이후 저온 노출 패스트. 자, 요렇게 우리가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20번, 기획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도 추론이죠. 미루어 추리.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봐야 알수 있어요. 기억이 뭔지. 기억이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1번 갈게요.
역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답 추론이야. 그래서 추론을 해야 돼, 추론. 그 제시문에 지금 보면 제시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인들이 처음에는 만들어낸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갈수록 증가해서, 여러분 갈수록 증가해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드는 대로 쌓여. 근데 이 봐봐,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순간부터 온갖 환경,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얘가 폐기를 하지 않아서 호르몬이 배출되는 게 아니야. 그냥 생산되는 순간 환경 호르몬 배출이야. 그리고 얘는 뭐지? 안전얼 같은 종이컵도 자 이렇게 돼요. 이런 휘발성 유기화물에 나와서 많은 나라에 잡으세요. 그래서 해결 방안 뭘로 바꿔? 폴리프로필렌으로 교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덜 나오는 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은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고 그럼 일단 자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 몇 번이다? 여기 보세요. 자 누적 플라스틱 양 그리고 여기 말고 여기 나 있어 폴리프로필렌. 여기 폴리프로필렌은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추론할 수 있죠. 이게 해결 방안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 21번과 문제 19번을 동시에 풀어야 돼. 선지 설명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마모되는 미세 플라스틱. 자 이게 문제야. 자 기억났어. 이게 심각한데 생산량과 폐기량을 비교했을 때 오차가 크다. 여러분 생산량과 폐기량의 차이가 너무 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가 크겠어요? 생산 많이 하는데 폐기를 적게 해서 저게 나오지 않겠어? 왜냐면 이게 마모잖아요. 여러분 마모돼서 나온다는 거는 그 플라스틱이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 계속 있고 사용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들고 나서 얘를 폐기를 안 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리처드 톰슨 안 보일 만큼의 알갱이가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로도 가고요. 소금으로도 가고요. 입속으로 들어가고요. 미세 섬유에도 나오고요. 나일론 등등등. 자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패스트 패션도 비판이야. 왜? 신속 제작 유통하면서 역시 합성섬유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줄이면 뭐야? 중요한 이름 맞는데. 자, 이게 이렇게 말해요. 역적 가세요. 무턱대고 줄이면 안 된다고 해요. 금지를 할 순 없다고. 그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기업 보고 옷을 만들지 말라 할 수 없잖아. 플라스틱 생산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19번에서 부정발분 답 나왔죠? 여러분 자 패스트 패션 개념까지 나왔으니까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환경 호르몬에 검출되는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 노출되었을 때 노출되는 호르몬이 있어. 근데 환경 호르몬에 검출되는 플라스틱이 아니야. 환경 호르몬은 그냥 걔가 생산되는 순간 그냥 노출이에요. 얘가 저온에 노출된다고 해서 검출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0번. 아까 뭐였지? 미세 플라스틱이잖아. 미세 플라스틱은 낫죠? 폐기량이 생산이, 그럼 폐기량이 생산보다 많으면 미세 플라스틱은 없지. 미세라는 게 오래된 플라스틱이 계속 닳아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다 폐기해버려, 즉각즉각. 반대지. 폐기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량이 폐기량보다 많아서죠. 그래서 1번입니다. 음식에도 있고요. 의류에도 있고요. 합성섬유도 마찬가지. 그리고 21번.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을 바꿔야 돼. 얘는 잘 괜찮은 아이야.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 바꿀 수 있죠. 추론으로. 그리고 잘 썩는 플라스틱. 잘 썩는 플라스틱 말했잖아. 썩는 플라스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생산 즉시 무조건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보면 눈과 비에서도 나와요. 안 나온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의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자 22에서 25. 자, 제가 봤을 때 출제자는 좀 날로 먹고 싶은가 봐. 어떻게 한 지문에서 문제를 4개를 내지? 22, 23. 아니 5개 냈어? 22, 23, 24, 25. 4개를 냈잖아.
그것도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친구, 이거 진짜 유명한 작품의 유명한 뭐 작가잖아. 희곡한 우리가 이강백의 파수꾼을 모르면 수험생이라 할 수 없죠. 원고지, 이근삼 원고지랑. 그럼 이 유명한 작품에, 이 지문에 이 문제를 출제하기 싫었나 봐. 아예 최소 세 문제 이상을 내는 건 양식불량 아닙니까? 그죠? 어? 아, 둘씩 둘씩 좀 잘라주지. 어떻게 한 지문에 네 개 문제를 내. 다행히 이건 쉬웠어. 이 파수꾼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문만 읽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죠? 그럼 이런 내용이야. 역시 문제 유형 분석. 자, 갑니다. 뭐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두 개. 그래서 이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뭘 묻고 있냐면 이게 희곡이잖아요. 희곡. 연극을 위한. 희곡의 특징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감상한 학생들이 설명한 내용인데 그럼 감상은 결국 제시문 일치와 똑같은 거예요. 제시문에서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각각 인물의 태도 이런 건데 반응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지문 일치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으면 되고 촌장이 파수꾼 설득하는 방법, 촌장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보기 참고로 해서 감상해라 해서 선지를 보면 자, 이 소재의 의미, 인물의 태도, 그쵸? 파수꾼다와 촌장은 인물의 태도고 얘는 소재의 의미야. 자, 그래서 지문 보면 이건 바로 풀겠습니다. 지문을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윗글의 설명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거야. 희곡이잖아.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 공연이에요. 자, 그리고 장면 전환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런 무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어떻게 바꿀 거야? 어? 우리가 장면 전환이 자유로운 건 영화입니다. 카메라로 확확 바꿀 수 있죠. 카메라 기술. 그 다음에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행동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소설하고 다른 점이 이거죠.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 희곡은 말과 행동이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해설자가 내부에서 작품 내부에 해설자가 어떻게 들어가냐? 심리를 어떻게 서술하냐? 이건 소설입니다. 그래서 희곡에 대한 설명은 기읍과 디귿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3번. 학생들이 감상한 기읍과 리을. 자, 보자. 기읍이 뭐지? 이건 지문이 없어요. 이걸 봐야 돼.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자, 원래 늑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촌장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늑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없는 늑대를 만들고 그걸 마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망루를 설치하고 파수꾼 가나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없다는 걸 파수꾼 다가 눈치챘죠. 그래서 늑대가 없다! 흰구름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운반하는 운반이 촌장한테 보냈는데 운반인이 그걸 중간에 읽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을 퍼뜨렸어. 그래서 이제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찾아온 겁니다. 원래 파수꾼들이 있는 위치는 다 외딴 지역이야.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해도록 고맙다. 자, 이게 뭐겠어요? 자, 고맙겠어요? 고맙겠어? 큰일 났네. 나의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잖아. 촌장이 거짓말했는데. 그래, 진짜 고마운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와 원래 말하고 싶은 거랑 감추어진 이면적인 의미. 이면적은 뭐야? 아, 얄미워 죽겠네.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맙다. 반대로 말했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반어법.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죠. 니은 어디 있어?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그다 수다쟁이 뭐야? 운반인입니다. 편지 운반인. 운반인이 수다쟁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 못마땅하네. 당연히 못마땅하지. 지금 알려지지 말아야 할 진실이 운반인 때문에 퍼지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이 뭐야?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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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디귿은 어디서? 자, 저 한참 중략 다음에 뭐라고? 침묵을 지키는 일. 웃으며. 그래, 사실 웃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뭔데? 그럼 봐봐요. 앞에 중략 뒷부분은 막 이 파수꾼다가 이걸 막 진실을 알리려고 하잖아. 그럼 촌장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유를 해야 돼.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에 보세요. 다가. 왜 제가 어땠는지 돼요? 제가 본 건 흰구름이에요. 올라가서 외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얘를 막 이렇게 말하니 윽박질러가지고 조용히 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꾼 겁니다. 방법을. 그래.
그래 하면서 인정해주면서 웃으면서 약간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 웃으면서 그래 그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회유를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격앙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파수꾼 달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아니야. 격앙은 화를 내야 되잖아. 회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웃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정답 몇 번인데요? 3번이잖아요. 그리고 리을을 가겠습니다. 리을은 뭔데? 온화한 얼굴에 혀가 낼름. 이게 이제 관객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지. 파수꾼 앞에서는 온화하게 웃다가 관객 안에서는 메롱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뭐겠어요? 위선입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 24번 가겠습니다. A부터 D에 파수꾼 달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우리 설득해보자. 자, A 보자요. A는 또 어딨어? 자, A는 어디 있는데? 자, A는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오고 싶다. 딸기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 주애란 팻말 밑에 딸기. 봐봐.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알겠지? 촌장은 여기 이리 때다 하는 그 팻말 밑에 사람들이 근처에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겠지? 그 딸기를 다 먹으려는 속셈이야. 그게 독점이야. 권력이 독점. 그 딸기가 그 밑, 딸기가 제일 많은 곳에 그 팻말을 이렇게 다 꽂아놓은 거야. 아무도 못 오라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얻게 될 대가. 뭐죠? 딸기. 회유. 맞잖아.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B는요. 쭉 내려가다가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 고집하면 모든 게 허사야. 저 파수꾼들이 헛북이나 친 것이고 얘야 마을의 질서가 무너져.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마을 전체에 큰일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약간 일종의 협박 같은 건데. 그래서 개인에게 생기는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리고 C를 봅시다. C는 이렇게 말하지. 자, C는 이래. 망루를 부순다고 사람들이 도끼 들고 온단다. 살인이 날 거야. 예?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사람들의 도끼에 찍힌 네 모습을 뭐 하는 거야? 이제 겁주는 거지. 그래서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봐. 그래, 내일까지 기다려. 시간 버는 거 아닙니까? 안 밝힐 거면서 밝힌다고 얘기하잖아. 자, 마지막 25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겠어.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야. 보기. 여기 설명 다 있어. 여러분, 이거 언제 씌워진 작품이다? 여러분, 이게 이소부와의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죠. 양치기 소년? 그것을 약간 비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외치려고 했지만 진실을 외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어떤 비극이죠. 자, 이 작품은 1970년대가 배경이고 보세요. 체제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입니다. 이 권력. 권력의 안보정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별로 위험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막 침입 언제 쳐내려올지 몰라 이런 식으로 약간 안보정책을 했다는 거지. 위선적인 독재 권력은 안정통치를 위해 가상적에게 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진실이 은폐. 됐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탄압. 이것을 우의적. 우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간접적이야. 간접적으로 형상화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가 포인트야. 그래서 늑대와 파수꾼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봐요. 이리 때는 결국 뭐겠어요? 재심을 바탕으로 푸는 거죠. 가상적이지. 촌장은 사회통제 수단이고 자 3번 먼저 가겠습니다. 촌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 진실 왜곡의 명분. 아까 말했잖아. 마을의 질서가 무너질 거야. 망루는 위에 있고요. 망루 아래는 소통 차단이죠. 여러분 2번이 왜 틀렸습니까? 파수꾼단은 가상의 적이 실천 상황이 알았지. 흰구름의 진실을 혼자 알기 원해서 알리려고 했잖아. 그런데 차단당했잖아. 그 정답 몇 번인데? 2번. 자, 그래서 이게 2024년 우리가 법원직 국어 문제였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쉬운 문제도 있었죠.
사실 우리가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문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아마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주요 작품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건 문법과 규범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비문학이나 이런 거는 뭐 이걸 양치기로 문제를 많이 푼다 해서 지문을 반드시 100% 맞힌다 이러진 않잖아. 그런데 문법 영역은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야.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지만 안 하면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을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부터 문법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 강의 마무리를 할게요.